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은 패션쇼를 통해 그들의 브랜드 철학을 세상에 공유합니다. 코로나 시즌이 종식되며 다시 재개된 브랜드별 패션쇼에는 그동안 쓰지 못한 자본을 쏟아붓는 듯한 스케일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브랜드별 차기 시즌 방향성을 고객 접점 1선에서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패션쇼 공간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넬은 이전부터 패션쇼 공간 구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0 FW 시즌에는 265톤에 달하는 스웨덴의 빙하를 공수하기도 했고, 2017 FW 컬렉션에서는 인공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연출을 통해 그의 패션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했어요. 제가 살면서 보아온 가장 기억에 남는 패션쇼는 2019 SS 샤넬 레디투웨어 쇼입니다. 패션쇼가 진행되는 공간의 컨셉은 누가 봐도 명확하죠. 바로 해변인데요. 이 공간의 이름은 샤넬이 2005년부터 파리 패션위크 때 항상 활용해오던 파리 8구의 대형 전시관 그랑팰레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의 공간인데 이 공간에 샤넬은 해변의 모습을 그대로 퍼담아 옮겼어요. 그랑팰레의 모든 벽면은 광활한 지평선을 연출하기 위해 실사출력된 솔벤 현수막으로 둘러쳤고요. 플로어의 모래는 일반 해변 모래를 고르고 골라 부드러운 입자로 엄선해 바닥에 깔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해변 컨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파도를 연출한 것인데, 인공파도가 패션쇼장의 컨셉에 방점을 제대로 찍어버렸어요. 모델 동선이면 동선, 쇼 말미에 메인 모델들이 자연스럽게 해변에서 즐기는 모습, 그리고 칼 라거펠트의 등장 타이밍까지 정말이지 저에겐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패션쇼 그 자체였습니다. 최근 발렌시아가의 2023 썸머 컬렉션에서 선보인 머드러네이는 스케일 면에서는 비슷할지 모르나 디테일에서 확실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적인 공간 연출을 통한 패션쇼를 설명드렸다면 이와 정반대의 개념을 지닌 대표적인 쇼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쇼는 자크니스의 2020 SS 시즌 전개된 푸드 솔레이 내리쬐는 태양이라는 이름의 패션쇼입니다. 이 패션쇼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실행에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패션쇼가 진행된 장소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발랑솔. 이곳에서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라벤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탁 트인 라벤더 사이에 런웨이를 뚫어 모델들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핑크 카펫을 워킹하며 쇼는 진행됩니다. 사실 이 쇼는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탁 트인 자연에서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채 연출된 컬렉션이고요. 자크미스의 10주년을 기념하여 평소 애양심이 매우 높았던 자크미스의 고향에서 쇼에 방문한 열렬한 팬들에게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 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건 해당 쇼가 공개된 이후 공식 인스타그램 브랜드 계정의 팔로워 숫자가 무려 180만 명이 늘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성향이 정반대인 두 패션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세간의 평가도 가장 뜨거웠던 두 브랜드의 패션쇼였는데요. 브랜드들은 어떤 이유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여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고 쇼를 진행하며 매번 더 진보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고객들에게 앞으로 발매될 다양한 제품들을 눈앞에서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공간의 중요성은 바로 브랜드가 지향하고 있는 변화의 가치를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단순 캠페인의 슬로건과 이미지 컷만으로는 이런 내재적인 속성에 관해 전달하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입체적인 공간감과 조명, 다양한 오브제와 음향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브랜드 감성을 오감으로 보다 명확히 전달받을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쇼를 구성하는 공간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수개월간 협업하여 통일감 있는 컨셉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해당 쇼를 총괄할 디렉터와 무대감독, 조명, 음향, 전시, 특수효과는 물론 소품감독, 그리고 모델 에이전시와 의상감독, 현장 운영을 위한 운영팀까지 이들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 즉 브랜드의 철학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명확히 전달시키기 위해 끝까지 집중합니다. 그리고 쇼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 쇼 컨셉을 위한 회의에 돌입하겠죠. 또 다른 컨셉의 브랜드 쇼를 위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